맛있게 드세요. 어디서? 울산. 울산에서. 우와, 멀리서 오셨네요. 정각사 송년법회가 열린 지난 14일. 서울 도심의 작은 절집이 그야말로 야단법석입니다. 주지인 정목스님의 이른바 힐링 법문을 듣기 위해 신도 200명 정도의 사찰에 8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특이한 건 절집에도 성탄 분위기가 묻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동자승하고 저쪽에 그네 타는데 예, 산타랑 동자승이 사이좋게 같이 그네를 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종교 간의 화합을 스님께서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저 일요법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이 많이 많이 오세요. 사실 종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있는 거지 구분을 짓고 경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생일을 나는 축하해 이런 시선으로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정목 스님의 힐링 법문도 그렇지만 해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희귀병이나 난치병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갖기 때문입니다. 19명의 환우가 선정이 되었어요. 19명인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7명, 그리고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1명, 그리고 이제 박채원 양은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발견한 그 학생입니다. 오늘 어머니 오신 것 같은데 채원아, 우리는 지금 절망과 희망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절망이라는 건 보지 말고 희망만 보면서 같이 가자. 살기 좋고 형편좋아. 벌써 17년째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의 지도법사 활동을 계기로 시작한 일이지만 해가 갈수록 나눔에 대한 절실함은 커져만 갑니다. 근데 요만한 아기들이 다 여기저기 누워 있는데 그 실핏줄까지 다 보이는 그 아가들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수도 없는 바늘을 꼽아놨는데 제 몸이 다 오그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정말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를 대고는 그 아기에게 얘기를 했죠. 아가, 네 엄마 아버지가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 서서 했던 기도가 아마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대신 받아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던 적이 아마 전후로 없었어요.